자, 그래서 얘 은이라 그랬지? 선생님이 한동안 모를 거예요. 아마 이름을 맨날 헷갈릴 거예요. 자, 이 녀석은 너무 기니까. 자, 알파벳 한번 불러주세요. B, E, A, R. 그렇죠. B, E, A, R. 자, 예은이가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그치? 이게 무슨 소리 나죠? Bear. 그렇지. 뭐라고요? Bear. Bear. 그럼 얘가 왜 bear 소리 나는지 한번 보자. 자, B는 B. B니까 V야. 그 다음에 선생님이 EA가 무슨 소리나 무슨 소리 된다고 그랬더라. EA는 다시 또 알려줄게. 선생님이 똑같은 얘기를 8번까지 할 거야. 자, 이제 두 번째 해주는 거다. 그치? 오케이. EA는 E 또는 에. EA는 E, 에. EA는 중에서 여기서는 못 했다. 그렇지.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배. 그 다음에 R은 착하게도 항상 R. 그래서 합쳐서 Bear가 된 거예요. 됐습니까? Bear. Bear. 오케이. 그래서 소리가 뭐였더라? Bear. 이제 거꾸로 글자로 바꾸는 거야. Bear 어떻게 썼더라? B. 자, A 소리 나는 거 방금 전에. 그렇죠. E랑 A. 됐습니까? 그 다음에 R 소리는? Or. 자, 에 소리 날수 있는 게 여러 개가 있어, 사실은. 에 소리 날수 있는 건, E도 에 소리 낼수 있고요. EA도 에 소리 낼수 있어. 그 중에서, 곰이란 뜻의 bear는 얘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오케이. 계속해서, 알파벳? 알파벳 이름. A, B, C, D. B. 그 다음, A. G. 그래서 B, A, G. 뭐라고요? BAG 그래서 얘가 모여서 나는 소리는? 슈퍼 B, A, G가 모여서 나는 소리는? 오케이, 한번 들어볼까? bag Bag. Bag. b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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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까? 자, 그럼 얘가 왜 bag이 됐는지 보자. B는 드? B가 드 소리 내면 안 되는데. B는 브. 브. 자, A가 내는 네 가지 소리 지난 시간에 가르쳐줬죠? 그 A가 내는 네 가지 소리는 뭐였더라? 그렇지. A, 에, 아, 어. 중에서 여기서 뭐가 됐을까? 어? 그 다음에 G는 뭐 같다 그랬죠, 선생님이? G는 그, G 같다니까? G는 그, G, 그지 같은 G라 그랬죠? 그, G 두 가지 소리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 그러면 합치면 버그인데? 버그가 아니고 bag bag이잖아. 그치? 그럼 A는 어가 된게 아니고 뭐가 됐어요? 애가 됐죠. 그래서 합쳐서 bag. 알겠습니까? bag 가방이란 뜻이죠. bag. 자, 그래서 소리는 bag. 쓰는 법은 B, A, G.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됐다? bag. bag 오케이. 계속해서 알파벳. 알파벳. 지금 예은이가 예은이 맞지? 그렇죠. 이렇게 해야 돼. C. C. 다음 이 글자 이름 잘 모르겠어. 오케이. 그 다음 얘는 그러면 응? 선생님 전번에 프린트해서 가져간 거 숙제했어요? 어떤 거 얘기하냐? 전에 보자. 어디 갔어? 자, 이렇게 생긴 거 가져갔잖아.
그쵸? 네. 이거 숙제 해봤어요? 네. 다 했어요? 네. 다 했죠, 그쵸? 그러면 선생님이 뭐 해줄 거냐면은 이거 한 번 더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줄 거예요. 됐습니까? 네. 업그레이드 버전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볼까? 짜잔. 뭔지 알겠어요? 네. 오케이. 연습했던 거 다시 쓰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까? 이걸 하려고 그러면 예은이가 진짜로 다 알고 있어야 쓸 수 있는 거야. 네. 알파벳을. 그래서 이걸 먼저 쉬운 버전을 먼저 하고 쉬운 걸 먼저 하고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려운 걸 해서 확실하게 알파벳을 빨리 뜨자 우리. 뭐 옛날엔 다 했었는데 그치? 네. 까먹었지 그치? 네. 맞아, 사람이 자꾸 까먹기 마련이야. 그러니까 자꾸 다시 까먹을만 하면 다시 해주고 그 다음에 잊을만 하면 또 해주고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 있습니다. 나쁜 선물. 숙제 선물. 됐습니까? 네. 자, 계속해서 지금은 선생님이 좀 알려줄게요. 자, 이 친구의 이름은 유야, 유. 유. 선생님, 아까 전에 예은이 글씨 쓰는 거 보니까 유하고 뭐하고 헷갈리냐면 얘하고 헷갈리고 있어. 그래서 얘는 유고 얘는 N이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글자의 이름은 P야, P. P. 자, 아이들이, 학생들이 P하고 Q를 맨날 헷갈려요. 얘는 P고요. 얘는 구처럼 생긴 Q야. 네. 알겠습니까? Q, PQ, UN. 그 다음에 또 B하고 D하고 헷갈리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 얘들 헷갈리지 않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알파벳 다시 한번 C, U, P. 됐습니까? 오케이. 뭐라고요? 알파벳? C, U, P. 그렇죠. C, U, P. 얘가 모여서는 무슨 소리 내나요? 들어볼까? Cup. Cup. 그렇지. Cup. 맞죠. Cup. 자, 그럼 얘가 왜 모여서 컵이 됐는지 보자. C가 가진 소리 두 가지라고 그랬죠. 그쵸? C는 뭐? 오케이. C는 스크. 스크. C는 뭐? 스크. 스크. 중에서 여기서는 그 다음 유가 가진 소리 처음 가르쳐 줍니다. 유가 가진 소리 세 가지는 내 이름을 불러줘. 유. 유. 우. 어. 내 이름을 불러줘. 대표 소리 힘 빠졌어. 유. 우. 어. 유는 뭐? 유. 우. 어. 유. 우. 어. 중에서 뭐가 돼야지 컵이 되죠? 어? 그렇죠. 어가 된 거야. 됐습니까? 아이고 우리 착한 P 나왔다. 글자 이름이 P니까 얘는 항상 무슨 소리? P. P가 아니고 P. 됐습니까? P니까 P야.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된 거예요? C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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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해볼까요? C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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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소리가 뭐였더라? Cup. Cup. 쓰는 건? K. K라는 글자는 없지. 크 소리 내는 글자는 있지. C. C. U. U. 그리고 P 소리 내는 P. P.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가 모여서 뭐가 됐다? Cup. Cup이 되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알파벳 불러주세요. 그렇지. B, I, R, D. D. 그렇지. B, I, R, D. 뭐라고요? B, I, R, D. 그렇죠. B, I, R, D. B, I, R, D. 모여서 내는 소리는? Bird. 그렇지. Bird. Bird. 뭐라고요? Bird. 그렇지. 그럼 얘가 왜 Bird 되는지 보자. 얘는 글자 이름이 B니까 소리는? B. 아니라니까? B. B. 알겠습니까? 이렇게 쓰고 B죠. B. 이렇게 안 써요, 선생님은. 왜냐하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으 소리는 없다고 생각해.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렇게만 써도 브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비는
브. 그 다음 아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는 지난 시간에 가르쳐줬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내 이름을 불러줘. I. E. O. I는 뭐? I, E, O. I는? I, E, O. I, E, O. U는? U. U는? U, U, O. EA는? E, A.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다시 I로. I는 뭐? I, E, O. 근데 애가 다 합쳐서 그 소리 났으니까 여기에서 I는 I, E, O. 셋 중에 뭐가 됐죠? 그렇지. 그 다음에 R은? R. R은 R 소리가 아니고? R. R은 뭐? R. 그 다음에 D는? D는 글자 이름이 D니까 소리는? D. 그렇지. D. 그래서 합쳐서? Bird. Bird. 됐습니까? 오케이. Bird. 소리가 뭐라고? 한 번 더? Bird. 잘했고요. 자, 그렇다면 소리가 뭐였더라? Bird. 쓰는 방법은? I. R. D. D라는 글자는 없고 글자는? D. D.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모여서 뭐가 됐다? Bird. 가 되었죠. Bird.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어때요?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게 조금 더 쉬운가요? 네.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 알파벳 이름 한번 불러줄까요? C. A. 아까 한번 나왔는데. 그치? 뭐라고? B. B? 여기 있다, B. P, A, P. 그렇지. 자, 그래서 C, A, P. 뭐라고요? C, A, P. C, A, P. 자, C, A, P가 그러면 뭐여서 무슨 소리 낼까요? 뭐지, 뭐지? 맞든 틀리든, 선생님은 이제 맞든 틀리든 읽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맞든 틀리든 한번 읽어볼까요? 들어볼까? Cap. Cap. 맞았지, 그치? 뭐라고요? Cap. Cap. 그렇죠, cap. Cap. 그럼 얘가 cap. 왜 cap 됐는지 한번 볼까? C는 뭐였더라? C는? Sk. C는? Sk. C는 Sk. C는 Sk. 됐습니까? 자, 스크 두 개인데 여기서 뭐가 됐죠? 크. 그렇지, 크가 됐지. 그 다음 A 네 가지 준비됐나요? 네. 오케이, A는 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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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그렇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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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오, 훌륭해요. 근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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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중에서 뭐가 됐지 여기선? 에? 그렇지, A가 됐지. 자, 그 다음에 글자 이름이 뭐니까? P. P니까 소리는? 소리는 뭐? 그렇지. 그래서 모여서 cap. cap. 그렇지. 훌륭합니다. cap. cap. 오케이. 이제 쓰기 할 차례 됐어. 그렇지. 자, 그래서 소리는 cap. cap. 쓰는 법은 k, c, c, a, a, p. p. 그렇죠. 모여서 뭐가 됐다? cap. cap. 자, 뭐 크 소리 날 수 있는 것도 세 녀석이 있어. 크 소리 낼 수 있는 c나 k나 CK 이런 애들은 크 소리를 내줍니다. 가끔씩 뭐 CH도 크 소리 내주는데 그건 뭐 생각할 필요 없고. 자, 계속해서 다음 녀석 알파벳 한번 불러볼까요? A. P. 그렇지. P. P. I. 내 그럴 줄 알았어. 자, 지금 예은이가 뭘 헷갈리냐 하면은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랑 이 녀석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도 부를까? 이 녀석. 자, 얘랑 얘랑 같이 써야 되겠다. 이거 둘 다 I야. I 됐습니까? I. 그 다음에 얘하고 얘는 L이야. 얘들은 대문자 I하고 소문자 I. 얘 대문자 L하고 소문자 L이야.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글씨체에 따라서 I를 대문자 I도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소문자 L도 이렇게 써. 똑같아 보여. 자, 그래서 선생님은 손으로 쓸 때는 대문자 I는 항상 이렇게 쓰거든요. 됐습니까?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소문자예요. 소문자 L입니다. 소문자 네. L. 선생님 뭐 이렇게 안 썼으면 좋겠는데 대문자 I 이렇게 썼으면 좋겠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예요. 그래서 A, P, P, L, E야. A, P, P, L, E. A, P, P, L, E. 모여서 무슨 소리 내는 거예요? 그렇죠. 애플이죠. 애플. 됐습니까? 애플. 애플. 그러면 A는 뭐 됐고? A. 그렇죠. 뭐 중에? 그래. A는 뭐 중에? A. A. 아. 어. 중에서 여기서 뭐 됐고? A. 그렇지. A 됐고. PP는 둘이 있어봤자 소리는 한 번. 무슨 소리? P. P 말고? P니까 소리는?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은 글자 이름이 L이니까 소리는? 을. 그 다음에 E는 소리? 안 나고.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됐다? Apple 됐죠. Apple. 됐습니까? Apple. Apple. 이제 쓸 차례야. 됐습니까? 소리는? Apple. 애플. 쓰는 방법은? A. PP. PP. 으 소리 나는? L. 그렇죠. 그 다음에 소리 안 나는? E. 그래서 합쳐서? Apple. 선생님 일부러 L을 이렇게 썼어. 됐습니까? I랑 헷갈리지 말라고. 자, 일단 여기까지 오늘은 진행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동안은 선생님이 이거 설명해 줄게. 자, 예은이 이제 클래스 카드에 보면 이렇게 선생님이랑 비슷한 화면이 이렇게 쭉 있죠? 네. 한동안은 짝수는 못할 거예요. 짝수는 선생님이 엄청나게 어려운 것들 모아놨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홀수만 하는 거야. 네. 무슨 말이냐 하면 1번 하고 오늘 이제 책을 1호를 했어. 그러면 1을 하는 거야. 1. 야, 1을 했을 땐 1을 하는 거야. 둘 다 홀수니까. 근데 네가 책에서 아니 패드에서 2호를 했어. 네. 예? 2호를 했어. 2호. 네. 2호를 했어도 1호를 하는 거야. 네.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3호를 하면 3호를 하는 거야. 근데 책이나 패드에 4호 하면 또 3호를 하는 거야. 한 번 더. 그러니까 얘들을 두 번씩 한단 말이야. 짝수 했을 때도 그전 홀수를 한단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5호 하면 5호 하고 6호 했을 때 또 5호 하고 클래스 카드는 그러니까 짝수는 일단은 하지 마. 짝수는 안 하고 홀수만 맞춰서 해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자, 오늘은 그럼 집에 가서 3호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